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들 돌봐주고 계시는 사육사님을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를 담당하고 있는 최원우라고 합니다. 저 뒤에 지금 코끼리가 나와 있죠. 엄마와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코끼리를 관리할 때 뭔가 특별히 이건 좀 신경 써야 된다. 장난감을 만들어준다 해도 워낙 힘이 어느 정도로 센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튼튼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코를 굉장히 잘 써요. 아주 작은 볼트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결합 같은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요. 코끼리가 볼트를 푼다고요? 코끼리 콧구멍을 이렇게 할 텐데. 코끼리 코끝에 근육이 굉장히 많아서 작은 뭐 땅콩, 도토리 같은 것도 이렇게 집어먹거든요. 섬세하고 잘 짖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돈이래. 과자는 절대 주시면 안 되고요. 저 소리를 되게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거든요. 너무 귀엽죠? 날씨 너무 덥고 또 엄청 높고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동물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름에 더우면은 동물도 사람도 모두 지치기 때문에 무리해서 활동이나 훈련은 안 할 피하려고 하고요. 폰드에 물을 받아준다거나 과일을 시원하게 얼려서 주거나 수박이나 메론같이 이제 평소에는 자주 못 주지만 영양 보충을 위해서 한 번씩 급여하고 있습니다. 물도 틀어주고 황토 목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거 뿌리면은 몸에 열도 식고 햇빛도 차단해주고 그 벌레들이 몸에 붙는 것도 방지해줘서 온몸을 비비면서 놉니다. 코끼리는 네. 약간 더운 지방에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위보다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네. 겨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제 내실 온도를 항상 20도 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아예 안 나와요, 밖으로? 저희가 항상 날씨를 확인하는데 네. 이제 기온이 낮다고 해도 네. 여기가 코끼리 방사장이 굉장히 해가 잘 들어야 영상 10도가 넘는다 하면은 내보내서 좀 운동도 시키고 최대한 이제 날씨를 봐가면서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씨 확인 정말 잘 하셔야겠는데요, 그러면? 네, 매일 출근하는 날에는 거의 틈틈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날씨에 맞춰서 동물의 컨디션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뭔가 미리 계획을 할 때도 날씨를 미리 확인을 하고 이제 그날이 돼도 하기 전에 날씨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확인을 하고 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날씨 확인 어떻게 하세요? 보통 핸드폰 어플로 많이 합니다. 기상청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도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사실 인터뷰 준비하면서 처음 깔아봤습니다. 아, 이 날씨 알림 앱에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날씨를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미리 알려준다는 점. 비구름이 어떻게 순식간에 발달하고 순식간에 이동 경로를 달리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한두 시간 안에 날씨는 정말 급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거의 야외에서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날이 덥거나 춥거나 하는 날에 좀 힘들 때도 있긴 한데 비 오는 날에는 이미 하면서 몸이 다 젖기 때문에 굉장히 몸도 축축하고 몸도 무겁고 해서 저는 비 오는 날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동물원에 찾아오시는 관람객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있다면 더운 날씨에는 동물들도 많이 지치기 때문에 그늘에서 낮잠을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유리창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뭐 먹이를 던지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게 시간이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는 거거든요. 동물들이 살고 있는 집에 우리가 방문한 만큼 하나의 생명으로서 조금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